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공원 돈은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단독 명의를 주장하던 시부모님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아이 하나 키우는 결혼 7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사업이 한참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아빠의 사업이 한번 휘청거려서 약간 어려웠던 기간이 몇년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평범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기간은 제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돈을 펑펑 쓰거나 해본 적은 없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수중에 돈이 많지 않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서 제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댁에서 저를 계산적으로 만드네요. 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남편은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넉넉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씀씀이가 컸습니다. 술도 자주 먹고, 술자리에서 가끔 인심도 잘 쓰고, 주말에 골프를 치러 자주 나가며,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전부 썼습니다. 덕분에 결혼하고 7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살림은 제가 번 돈으로 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혼자 살던 작은 빌라 전셋집을 신혼집으로 하여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들어온 것은 아닌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어서 시댁과 살림을 완전 합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랑이 외아들이라 언젠가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결정을 내려 시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시댁에서는 저희 생활에 보태라고 계약금만 넣은 오피스텔 하나를 증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살던 집 전세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계약금도 적은 돈은 아니라서 시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기여한 돈도 돈이고 그동안 힘들게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며 지내온 저희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인데 당연히 아들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부모님의 말씀. 결국 제 돈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신혼애가 이사가면서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신후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에서 몇년 살다가 이사를 하는데 신혼애는 신후 남편의 외벌이로 신우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 신우와 신우 남편이 이사가면서 이사가게 되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는 사위 참 욕심 많다고 하셨네요. 이번에 오피스텔 남편 명의로 할 때는 시부모님들 당신들은 옛날 양반들이라 재산의 명의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 앞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제 존재는 뭔지에 대한 의문마저 생기더라고요. 좋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셨다고 생색내십니다. 소소하게 살펴주시지만 크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저에게 뭘더 욕심내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만약 제가 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제 돈은 없는 것이 되네요. 7년 가까이 제가 번 3억에 가까운 돈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것만이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것일까요?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 어차피 다 남편 거가 될 것이고 부부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냐, 나중을 생각해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할말 없고, 제가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제 생각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고, 남편도 자기는 씀씀이가 컸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고 한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우리가 부부인데 명의가 누구 명의면 어떠냐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오피스텔 공동 명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재산은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부모님이 넘겨주시는 것인데 공동명의가 웬 말이냐 등등의 말씀을 하시다가 급기야는 저를 욕심 많은 사람을 넘어서 시댁 재산을 보고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시부모님께 따졌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욕심은 시부모님이 내고 계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본인이 번돈 본인이 다 썼고, 저희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 전세금은 원래 남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번 돈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공헌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 상당 부분 제번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저를 욕심이나 내고 계산적이라고 하시는데 시부모님이야말로 욕심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계산 같은 거할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하시는 것을 보고 계산적이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바꾸셔서 너희가 부부인데 누구 명의면 어때서 이렇게 시부모에게 따지고 드냐고 하시더군요. 그럼 누구 명의면 어때서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꼭 남편 명의로 하겠다고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요새 남아도는 것이 오피스텔인데 그거 하나 받으면서 이렇게 속상하느니 안 받고 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 지금처럼 살다가 살림 조금씩 늘려가면서 명의도 공평하게 하면서 살면 된다고 시부모님 재산은 시부모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다가 시누이를 전부 주신다 해도 아무 말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와는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살자고까지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무 말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 생각 없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람이고 저 혼자만 속앓이를 하다가 시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한 공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싫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시부모님 하시는 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야말로 저는 시부모님 재산 노리고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제가 시부모님께 드린 말씀이 틀린 것이 있나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까부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친정에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조리 있게 하실 말씀 잘하신 것 같네요. 때로는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